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 가을 타나 봐.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마음 한구석이 지릿지릿 저려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감하게 계절을 타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저는 이렇게 봄을 그렇게 타는데, 가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가을의 외로움을 깔끔하게 모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이죠.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인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자, 언제나 4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탁 누르시면 멈추죠.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번호가 삐우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일시정지 딱 누르시면은, 화면에 딱 정지하는 그 숫자, 그 숫자로 선택해 보시면 더 집중이 되시지 않을까.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이 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인연이 다가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일시정지 눌러주시면은, 딱 멈추는 그 숫자. 그게 여러분들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이 가을. 여러분은요. 여기 보시면 황금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들어있는 행운이라는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팔입니다. 나팔. 그 시기가 왔다는, 때가 임박해 왔다는 나팔이 축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두 장의 키워드 타로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가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는 서로에게 아직 알아야 할게 많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패인 가운데 여러분의 인연이 있어서 어쨌든 가을에 여러분 외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요. 여기 보시면 감정의 여왕입니다. 솔직히 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달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을 헷갈리고 있고요. 헷갈릴 수 있고요. 여러분마저도 헷갈려서 살짝 원치 않은 그런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쉽게 여시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뻘건 타로와 창입니다. 창. 스트레스를 암시하죠.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수동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커다란 얼굴인데요. 상대방 때문에, 일단 내가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질질 끌려간다. 어떻게 보면 친구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가을에 자기도 모르게 좀 외롭다는 이유로 좀 친한 분들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황금의 동전이 있기 때문에 행운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으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썸 이상이죠. 썸 이상. 연인보다는 좀 아닌.
그냥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 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그두 번째. 여러분이 냉정하지 못하세요. 이 관계를 발전시킨 뒤에, 예, 끊어내지 못하셔가지고, 예, 골치가 좀 아플 수가 있죠. 자, 제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냐.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요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아는 사람이에요. 요 정도, 예, 들어보시면 아, 느낌적인 느낌 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분하고 관계 발전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 그래, 내가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단 말이지. 요거 창끝, 예, 관계 발전을 좀 빨리 가져가고 되돌리지 못해서 고민할 수 있다. 자, 너무, 예, 마음을, 예, 여시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면, 예, 천천히, 예, 분명히, 예, 빵빠레 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시기입니다. 예.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기.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그분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의 키워드는 행운이에요. 행운. 뭐가 어쨌든지 간에 행운.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 사이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키워드는, 예, 살짝 제외와도 맞닿아 있죠. 그리고요. 주의사항,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발전을 쉽게 가져가시고 되돌리지 못하셔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이 가을입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백지 수표를 써라. 자, 백지 수표를 써라. 예.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예. 이거 마음을 열라는 의미인가요? 백지 수표를 써라. 편하게, 편하게, 예, 생각하시고, 예. 너무 뭐, 사람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사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너무 마음을 닫아두시면 이 가을 그냥 쓸쓸하고 외롭기만 하면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셨을 때 나쁘지 않는 분 계시니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이 가을, 예, 절대로 외롭게 지나갈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신타로 보이시죠? 예, 여신타로 나왔으면, 자, 말다 할, 할말 없습니다. 예, 그냥 끝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고요. 예, 솔로이시라면, 예, 여기저기서, 예,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 요게 살짝 부정적인데, 예, 끊어진 달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좋은 인연도 있지만, 예, 걸르셔야 하는 인연도 있다는, 예, 그런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별의 씨앗을 뿌리다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에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 연애를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죠? 많이 싸워요. 제가 이 썸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연애예요. 왜냐면 여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강렬하게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씨앗이니까 그 시작 단계죠. 그리고 끊어지는 타로와 여기 이렇게 곰과, 예,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예, 웃고 있죠? 요런 타로들이 좀 강렬해요. 예, 차라리 썸이라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것보다는 좀 강렬합니다. 많이 싸우고,
의견 차이도 있고, 자, 요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2년을 딱 시작하셨을 때,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좀 썸이어서 좀 긴장되고 그런 사이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예 썸을 넘어서서 연인으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셨을 때,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툼이라든지, 의외로요, 연애를 시작하시면 더 싸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가을에 연애를 시작하실 거고요. 여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구애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별의 시작, 씨앗, 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자, 요타로는요, 주변의 지인 중에서 그런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편하게 생각하라. 그냥, 너무 연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요. 자,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거꾸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구속한다면 얘기하십시오. 아, 이렇게, 까지 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거다. 선 넘네. 연인 사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여러분들에겐 뉴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애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별의 씨앗, 연애를 시작하실 겁니다. 썸이 아니에요. 연애를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웅크린, 생지가 있습니다. 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맞춰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요. 좀 참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가을, 이요 시기만 좀 현명하게 넘어가시면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요 시기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솔로이신 분들,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가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꼬여들 겁니다. 그거, 너무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닫으시고, 기다림을 유지하세요. 씨앗, 가을을 잘 넘기시면 분명히 기회가 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거의 승산이 없다. 자, 거의 승산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의견 대립하시고 여러분의 주장만 하시면은 어렵게 시작된 이 연애가 그냥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웅크린, 생지, 아까 말씀드렸죠? 행동하시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상대방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을이에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에겐 어떤 인연이 다가올 것인지. 자, 그럼 타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가을. 여러분은 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더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 타로이지만요. 기회의 타로가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배 위에 뗏목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사내가 있죠? 자, 많이 외로우셨을 거고요. 괜찮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기다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노력을요, 조금만 더 유지하세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요, 노력하시라는, 좀더 기다리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끝 무렵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모하님이 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사내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발과 예, 컵이에요. 그분이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싶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예, 이거는 상호 모두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요,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남자의 마음 속에 울림이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요, 가만히 계시진 마시고요, SNS 노래를 바꾼다든지, 뭐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사진을 바꾼다든지, 그런 행동은 해주셔야 돼요. 이 가을, 뭐 연애를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설레이는 게 아니라, 요런 작은, 예,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예, 그런 설레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 그 노력은요, 이 풍요의 타로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상대방이 예, 마음을 계속 자극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끝 무렵에는 여러분들께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길게 보세요. 이 타로의 예, 느낌 어떠세요? 느낌적인 느낌. 무언가 지그시 바라보고 있고요. 멀리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멀리. 예. 뭐야, 막연한 기다림 같지만요. 예. 지구에 예. 뭐 나이는 40억 살인가요? 40억 분의 1년이고 6뭐 3개월, 5개월입니다. 뭐 지구의 나이까지 갈 것도 없고요. 100년에 1, 2년의 기다림이라면은 1, 2년까지 너무 뭐 4개월 정도 기다리시는 거. 예. 가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나의 마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SNS 사진 막 올리는 그런 설레임으로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갔죠. 막 지구의 나이까지 나오고. 예. 그만큼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광대입니다. 사람 머리 위에 돌이 얹어져 있고요. 이 돌에는 막 금이 가 있어요. 충동적인 예,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예, 기회 SNS를 바꾸신다든지 그런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충동적 예,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림에 대한 보상 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 가을이다. 노력에 대한 보상, 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꾸지 마시고요. 자, 유지하시고요. 제가 뭐 모아니면 도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 기회라는 거는 상호 모두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예.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기 발이 달린 컵의 타로이기 때문에 가을의 끝무렵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기다려 주시고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설레임에, 예, 분명히, 예, 이 기다림과 외로움의 끝에서는, 예,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 한번, 예, 너무, 예,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재회라는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 자신의 감정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다. 자, 그럼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자, 어지간하시면 그분에게 예, 먼저 다가가서 연락도 하시고요. 방법을 만들어 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미묘한 방법을 쓰시래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기다림을 유지하시되 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마음이 조금 외롭다. 가을 타고 있다. 그런 걸좀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예. 재회는 하지 않았지만, 예,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너무 대면대면하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좀 따뜻하게 그렇게 마음을 좀 여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분명히 이 가을 여러분은 재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연이 다가올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인연은 썸남과의 극적인 관계 발전, 새롭게 자, 태어난다는 의미의 타로입니다. 썸남에 살짝 다리 타로이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좀 오랫동안 썸을 타오신 그런 관계 있으시죠? 예. 그런 사이, 예. 그런 사이에서 극적인 상황 전환, 예. 반전이 있으실 겁니다. 예. 친구 사이, 그리고, 예. 그냥 지인, 또는 뭐, 회사에서 뭐, 거래처 직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에서 갑자기 불꽃 튀는 그런 연애 스파크가 튈수 있어요. 요거는 야 그래도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망설망설이기만 하셨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밧줄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요 새는요 고민을 암시해요. 과감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과감해지지 못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재회에도 해당돼요. 과감하게 연락하시고 과감하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황금의 가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재회에 과감하게 표현하시고 얘기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거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떤 인연이 들어오느냐. 정말 지인이고 에이 설마 내가 쟤랑 아니, 이런, 우리는 친구 사이다. 아니면 정말 그냥 남사친, 여사친, 같이, 예, 그거 아시죠? 예, 반신욕도 할수 있는 그런 사이다. 예, 그건 착각이에요. 예, 여러분, 예, 변덕의 타로, 달의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사이와, 그런 사이와, 예, 충동적으로 아주 불꽃이 튀길 거예요. 새로운 시기로 나아간다는 뉴 에이지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 사랑을 얻었다는 의미의 로맨스 엔젤의 타로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성적인 감정이 드는 걸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원숭이 얼굴이에요. 내가 왜좀 마음이 설레고 내가 미쳤나 봐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절대로 자기 스스로 벽을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타로, 달의 타로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흔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린 거를 너무 막지만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연애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체를 암시하는 돌덩이와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를 내가 미쳤나 봐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이러지? 주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의 타로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황금의 가면이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이 좀 생각나고 그리고 대화를 좀 말이 나랑 통하고 자 너무 나이 차이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연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 7살 정도 연하 뭐 괜찮잖아요. 그죠? 요즘 때가 어느 시대인데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그쵸? 예 여러분들 황금의 가면입니다. 벽을 치지 마세요. 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기. 연애의 시기가 가을에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 변화. 여러분이, 예, 너무 먼저 앞서서 마음을 닫지만 않으신다면 이 가을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황금의 가면이니까 마음을 여신다고 해서 여러분은 절대 나쁜 게 없어요. 나쁠 이유도 없고요. 그저 여러분의 감정에 흔들리는 걸 너무 닫고만 계시면 그냥 계속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조금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괜찮은 겁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뒤흔들 거예요. 자, 식욕을 더 돋구어라.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을 흔든다. 항상 이 가을에 어디 외출하시거나 가볍게 편의점만 가셔도 풀메하시는 겁니다. 풀메. 풀메하시고 옷도 좀 신경 쓰시고 특히 모임 자리 나가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스타일이나 이런 거 많이 많이 신경 쓰세요. 자, 그게 여러분의 가을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